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스탁 솔루션 이어갑니다.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전화 02786-1022-1023번 이쪽으로 걸려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오은에어 연결되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코롱. 코롱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76,200원에 20%예요. 진짜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76,200원이요? 네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아유, 2016년도쯤 되나 봐요. 아유, 한 2년 좀 넘게. 네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설마 그랬으면 한 5만 원대는 안 오겠나 싶어가 네 들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예,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 한50% 가까이 또 떨어져. 에이구, 네, 네네, 이런. 알겠습니다. 네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내가 이거 물을 좀 타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알겠습니다. 물타기라도 해야 되나, 추가 매수도 고민하고 계시고. 전략 네네. 저희가 세워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네. 와, 네. 코롱 두 분의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매도. 아이고, 갈렸는데. 아, 이거 어떻게 매도해요? 충성 전문가님, 보유 의견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충성입니다. 네네, 수고하십니다. 네, 제가 뭐 보유 의견을 드렸습니다마는 네네. 사실 2년 전에 그 매수를 하셨고, 예, 네네. 제가 그선 그어놓은 자리 아마 이 자리 정도에서 매수를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사실 막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지금 버텨 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뭐 매도 의견을 드려봐야 선생님께서 매도를 안 하실 것 같아서 보유 의견을 드렸어요. 네네. 네, 근데 사실 보유 의견, 예, 이것도 좀 저도 망설여집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추세가 만들어진 상황이서라면은 어쩌면 뭐 추가 매수라도 좀 하게끔 그런 의견을 드려야 될 것이 맞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네,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네,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뭐이 부분 왜 내려왔는지 아시죠? 네, 뭐 인보샷 쇼크가 그 시장에 작용이 되면서 이 코로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이런 모습들이고, 아직까지도 예, 그런 이슈들이 그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한테 심리를 좀 되돌릴 만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도세가 여전히 좀 강한 이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이쪽에서 아직까지 해명을 좀 했습니다. 뭐 안정성이라든지 유효성 뭐 이런 것들 뭐 문제없다라고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 아직까지도 좀 이런 부분이네요.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뭐 보유견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약간 좀 부정적인 거에 좀 가까워요. 그러면 이게 얼마까지 더 내려갈 것 같습니까? 사실 모르죠. 지금 어찌 보면은 지금 최저점을 계속적으로 지금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매수하신 가격보다 지금 엄청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예, 저는 최근에 저점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가격적으로 보면은 27,000원에 조금 못 되는 가격이에요. 사실 이 저점이 깨지면은요,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더 왜냐면은, 기다려볼까요? 더 내릴 때까지. 그러니까는 이거를 어찌 보면은 1년 이상 보유를 하셔 오셨고요. 정말 매도를 하실 수가 있다라면은, 정말 딱 이겁니다. 제가 선을 그어놨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이탈하면은 저점은 계속 내려가게 될 겁니다.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보유를 하시되, 이 제가 선 그어놓은 이 자리입니다. 가격적으로는 26,950원이 최근 저점입니다. 예, 들고 계시더라도 이 위에서만 좀 보유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최근에 이슈로 해서 이 갭이 동반되면서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 갭이 동반된 가격선 약 3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27,000원이 조금 못 되는 가격과 3만 원, 이 구간에서 좀 어찌 보면은 움직인다라고 좀 보여져요. 예, 그거는 가격 전략은 딱 정해져 있죠. 네. 그럼 물타기는 안 해야 된다 이말좀 타가지고 저 원가를 한 4만 원대로 좀 내려놓을까 싶어요. 20%,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바닥 따지기 과정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거든요. 좀더또 기다려볼까 수급적으로 그러면은. 보면은요, 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이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어찌 보면은 심리적인 안정을 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조금이라도 매수를 좀 해봄직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뭐 기관 외국인 이들이 아직까지 예,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이 외국인과 기관 이들 동향을 좀 계속 좀 유심히 보면서 좀 그런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럴까요? 아직은 그냥 있는 물량만 보유하시고,
지금까지 기다리셨으니까. 네. 네, 좀 있는 물량 보고. 희망은 없습니까? 오를 희망이요? 네. 예, 아직은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외국인 기관 이들 동향 유심히 보자. 예.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이들은 우리보다 돈 많고 또 자금력 있는 주체들 아니겠어요? 네. 오를 것 같으면은 이들이 먼저 움직일 겁니다.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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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요즘 또 인보사 불똥까지 튀어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막 이 종목으로 많이 뭐 추가 매수 이거보다는 어느 정도 네. 좀 관리하는 선에서 보자라는 그런 의견 주셨네요. 네. 그리고 또. 네. 네, 시청자님 또 좋은 종목으로 수익 만회하려면 그 순식간에 또 만회할 수 있잖아요. 힘내시고요. 예.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저희 프로그램 말미의 고수의 영역이라는 코너에서 나온 종목들이 흐름 진짜 좋거든요. 네. 이거 꼭 챙겨보시고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예,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코로 먼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분 만나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오은혜입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삼성증권이요. 삼성증권이요. 목소리부터 네. 힘이 쫙 빠졌는데 매수가 어느 정도세요? 매수가는 4만 5천 원이고요. 예, 4만 5천 원. 30% 4만 5천 원에. 네네. 손실인데 사신 지 좀 네. 되셨죠? 작년? 작년 1월 달인가 샀어요. 1년 정도 들고 계셨어요. 맞아요. 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유, 예. 그나마 요즘 뭐 증권주 올라온다 올라온다는 하는데 네. 그죠.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고. 네. 그래서 네. 이거를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 못 가면 어디쯤에서 선절매를 해야 될지 어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추가 궁금해요. 매수도, 추가 매수도 고민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견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삼성증권 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보유도. 이번에도 갈렸는데 저는 보유 의견 듣고 싶어요. 숭성 선물님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충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4만 5천 원에 매수하셔서 많이 버티셨습니다. 네. 예,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좀 올라왔잖아요. 네, 네. 예, 그렇게 버텼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보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뭐 삼성증권과 관련해서는 좀 이슈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 유령 주식 네,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심리적으로 대기업인 뭐 삼성증권에서 뭐 그런 일들 해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 네. 그래도 뭐 최근에 시장도 어찌 보면은 좀 좋아지려는 이 분위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네. 시황도 좀 좋아지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고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단기간이라 하더라도요. 네. 네, 매수가보다는 아직까지도 한참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의 흐름만 네. 볼게요. 네. 일단 그래도 우리보다 돈 많고 정보력 있는 주체들 먼저 볼게요. 네. 외국인하고 기관을 먼저 보시면은 네. 외국인은 꾸준하게 지금 또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외국인은 아무래도 추세를 만드는 주체인데 그래서 네. 이제 그 최근의 움직임이 좀 우상향의 그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좀 약간 비우호적이었던 이 기관 역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주체를 보자니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 또 하반 경직을 가능하게 하는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이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네. 그래도 단기적으로 남아 그 심리적인 안정 좀 그래서 느긋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단기간의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상향의 추세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과 정점 등의 네. 저점대를 연결한 이런 추세들, 고점과 고점대를 연결한 이런 추세들 바로 이렇게 지금 네. 그러는데. 별다른 이슈가 없다라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뭐 악재 또 이 종목을 두드려 맞게 하는 그런 이슈가 없다라면은 아무래도 이 하단과 상단 이 안에서 주가는 움직일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도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화면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네. 저기 매도에 따라서 밑에서 다시 한번 살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손해 보고 파실 수 있겠어요? 팔기 싫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차라리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는데 지금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유 네. 의견을 드리는 것은 아직 추가 네. 매수하는 자리다기보다도 이 밑에 그 선 보이시죠? 네. 가격적으로 보면 약 3만 3천 정도? 그러니까 좀 더 높게 잡아도 3만 3천에서 3만 4천 정도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하시고 조금 네. 더 눌린다, 내려온다. 3만 3천에서 3만 4천 정도가 가격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자리 그냥 보유하시고요. 또 지금 네. 보유하다가 매수가까지 올라가면 좋잖아요. 손해 안 보고. 아유, 그렇죠. 예. 너무 좋죠. 근데 그러면. 혹시라도 주가가 제가 생각한 대로 다 가겠습니까? 제가 점쟁이가 아닌데.
그러니까 예, 이게 내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내린다. 33,000, 34,000 정도 내린 도면 추가 매수 자리니까 그때 한번 그때 당시 예. 예, 흐름을 보고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연락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보유해야겠죠? 네네네, 그렇죠. 네. 네네. 보유 얘기하니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님 34,000원, 3,000원 요 부분만 꼭 메모해 두셨다가 전화 주세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다시 꼭 주시는 겁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삼성증권 전화 연결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전화 문자 지금도 계속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13-3366-8288번 문자 열려 있으니까 잠시 뒤에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이상톡 앱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주식 온에어 상담방 열려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접속하고 계신 분이 378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 많이 올려주고 계시고요. 초보햄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종목은 뭐 볼까요? 알렉스님께서 올려주신 러셀 챙겨보겠습니다. 매수가 2,136원, 비중 10% 보유하고 계시고 어제 상승하고 오늘 쉬면서 2,000원 간당간당 지키고 있어요. 박서준 전문가님, 이거 러셀 팔아야 될까요? 어떤 의견이세요? 예, 러셀. 네. 어제 잠깐 수익권이었다가 오늘 잠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러셀, 작년에 이제 하이제 3호 스펙이라는 회사와 합병을 하면서 네, 이제 나온 종목인데요. 일단은 원래 매출은 괜찮은데 작년에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당기순이익에서 합병에 쓰인 비용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당기순이익이 좀 줄어들어서 약간 주가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러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 OLED 관련, LED 관련 리퍼비쉬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리퍼비쉬에서 새로 납품을 하는 회사고요.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지만 이제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된 네, 이제 LED나 OLED 관련, 반도체 관련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면요. 네, 지금 작년 이후에 10월의 마지막에 크게 하락을 보이고 나서 그 이후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충분한 박스권을 보이면서 이 안에서 1,700원과 2,50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하고 있는데 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올해 들어서 네, 1월 달과 2월 달에 큰 대형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조정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00원 언저리에서 조금 더 모아가시면 충분히 2,5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 마시고 조금 더 보고 계시면은 충분한 수익을 가져가실 거라 보일 것 같고요. 혹시나 1,700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일단은 정리를 좀 하셨다가 다시 추세전을 할 때 다시 보시던가 아니면 더 좋은 저희의 도수의 영역에 나오는 종목들로 교체하는 부분들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하단은 1,700원, 위에는 2,500원까지 열려 있대요. 2,500원 갔으면 좋겠습니다. 러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른 종목 좀 들여다 볼게요. 초보 햄님 자주 들어오시는데요. 오성 첨단 소재 문의 주셨습니다. 이글 챙겨 볼게요. 매수가 3,500원, 비중 20%. 지금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추면 어떨까요? 이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좀 오르는데 그래도 손실 2,24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충성 전문가님, 네. 이거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매수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3,500원에 20%. 네. 3,500원에 20%. 네, 3,500원에 20%를 매수하셨습니다. 예, 좀 많이 높네요. 최근에 이게 뭐 대마 그렇죠. 그 관련한 그 주식이고 뭐 LCD 장비 그쪽이긴 합니다만은 대마와 관련된 그 흐름들인데 일단 주가는 매수하시고 나서 많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지금은 그나마 지금 괜찮은 움직임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참 네, 이게 사실 거래량 거래 대금이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매수는 어떻게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매도하기는 좀 껄끄러울 겁니다. 일단 뭐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자리는 괜찮아요. 네, 자리는 괜찮습니다. 왜? 저점을 이렇게 연결한 라인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고점대를 연결한 이 라인 추세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또 이 하단과 지금 근접이 되어 있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자리는 좋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도 뭐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만은 최근에 뭐 이슈가 유상증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럼 그렇습니다. 뭐 실적도 뭐 좋지가 않습니다. 매출액은 뭐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부분들이 예, 좀 감소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할까 예, 이런 생각이 좀 예, 좀
고민이 좀 됩니다. 저라면은 사실 예, 어찌 보면은 비중이 좀 적게 들어가 있으면은 예, 이와 근접된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고 약 2,500원이죠. 추세 상단이. 그러니까 2,500원 좀 500원 정도에서는 어찌 보면 좀 비중이라도 덜어내는 이런 대응을 좀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네, 모르겠습니다. 이 전문가 입장에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고 좀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좀 돌발적인 성격의 그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좀 약간 망설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매수해도 된다. 그런 자리다. 다만 추세 상단이 2,5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네, 비중을 좀 줄이는 이런 식의 대응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근데 상단 한 2,500원 갈 때마다 비중 줄여나가자. 오성첨단 소재 들여다봐드렸습니다. 아, 이상톡을 통해서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전화 문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전화 걸려온 것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오네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한미. 글로벌. 한미 글로벌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1,650원 20%입니다. 11,650원 20%. 11,000. 예, 수익 조금 보고 계세요. 그렇죠? 예. 아, 이번 달 들어서 올라서 수익금이 됐네요. 오늘 올라서 이거 보니까 이번 달 들어서 흐름이 좋네요. 예, 예.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략 챙겨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네, 한미 글로벌 두 분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유. 아, 통했습니다. 보유 의견 충성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충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상승이 나와서 그래도 소폭이긴 합니다만은 수익권이세요. 네, 예. 예, 예.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게 네. 그 남북 그 대북 관련주라는 거 아시죠? 아, 그래요. 나 이건 몰랐는데. 아, 그래요? 예. 이게 뭐 대북 관련주에 속해 있어서 예. 뭐 2월 후반에 이런 급락을 좀 맞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다른 관련주보다 예. 어찌 보면 참 안정적인 그 움직임이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예. 이게 왜 또 왜 대북주냐? 이걸 보시게 되면은 그 미국 그 자회사하고 오텍이라고 있습니다. 이 오텍을 예. 이 오텍을 통해서 미국 투자 회사가 그 북한 쪽 그 인프라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대북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로 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이 대북 관련주들은 좀 장기적인 모멘텀이라고 봐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는 좀 길게 갖고 가야 되는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예. 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수급적인 것을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연기금 부분들이 매수가 좀 유입이 된 것을 보이고요. 그러니까 예. 수급적으로도 아주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매수세가 뒷받침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종목이 한미 글로벌이잖아요. 예. 다음 주에 한미 예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예예. 예. 예,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약간 교착 상태에 빠졌었던 그 북미 간의 관계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또 어찌 보면은 예, 실마리가 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 조금 더 좀 느긋하게 좀 보셨으면 하는 예 보유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예. 예. 예, 그러니까는 얼마나 들어가면 되겠어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래도 예.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래도 수익은 좀 더 키워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예예. 네. 지금 가격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주 짧게 타이트하게 본다면은 내려온다면은 만약에 11,500원 제가 잡아드릴게요. 내려온다면 예. 예. 그 11,650원에 매수하셨고 11,500원 정도면 그래도 감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예. 네. 그렇다면은 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 직전 고점 부분이 될 거예요. 13,500, 14,000. 요 정도 구간이면은 그래도 좀 그래도 수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네, 수 네. 있겠습니다. 네. 예, 예. 네. 아버님. 예, 예. 네. 고민 해결되셨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정말 많은 수익으로 연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미글로벌, 한미정상회담으로도 엮는 충성 전문가의 입담이 놀랐네요.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님도 아마 잊지 못하실 거예요.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주식 오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네. 계세요?
덱스터요. 덱스터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하고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7,160원에 10%. 7,160원에 10%. 예. 손실 좀 보고 계신데 네.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그냥 조금요. 조금 좋아하세요. 덱스터는 네. 어떻게 매수하게 되셨어요? 아, 그 전에 샀는데 계속 물려 있었어요. 아, 그냥 이름이 네, 올라갈 때 샀다. 올라갈 때 흐름 좋아서.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실까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나?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요거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덱스터 두 분의 의견 여쭙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유. 이번에 통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서준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덱스터. 지난번에 이제 1월 달에 조금 상승하셨을 때가 네. 그때 매수를 하셨나 봐요, 회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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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조금 빠져 있어서 좀 걱정이 좀 되시나 봐요. 기간은 조금 길어지고. 그렇죠. 네. 일단은 현재 같은 경우에는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신과 함께 이런 것들을 네. 이제 특수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작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덱스터의 기본적인 방향은 기본적으로 네.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요즘 CG라고 하죠? 네.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서 보면 요즘에 일반 드라마도 CG로 해서 촬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영상 편집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요즘에는 일반 영화부터 해서 액션 영화, 뭐 SF 영화 뭐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서 조금 지금 현재 빠져서 걱정이실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충분히 6,000원을 지지하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격을 제시해 드린다면 5,500원 네. 이하 빠지면은 손절을 하셔야 되지만 그거를 충분히 네. 지지하고 간다면 회원님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려워 안 네. 하셔도 되고 혹시 6,500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셔도 조금 들고 가시면은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 기준에는 네. 7,500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선에서는. 네. 그리고 7,500원요? 네. 네, 7,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거를 돌파하면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네.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 화성 신세계 테마파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네. 지금 들어갈 납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네. 아마 호재로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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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님, 네, 다행이네요. 좀 좋은 의견이 더 잘 네. 나온 것 같아요. 수익 보시길 네.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덱스터까지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문자 주고 계시죠? 013-3366-8288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간만에 하트가 올라와서 이거 봐드릴게요. 끝번호 8662번님께서 대성 파인텍 50% 비중이 꽤 되시네요. 2,000원으로 보유하고 계시대요. 분석 부탁합니다 하셨거든요. 충성 전문가님. 네, 대성 파인텍 분석을 다 묵은했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뭐 태양광 쪽에 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 움직임이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비중이 50%인데 비중이 와, 좀 많네요. 네, 그래도 지금 가격이 네, 지금 가격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일단 전압은 무슨, 이 가격이라면은 매수해볼 수 있는 그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예, 계속적으로 하단에 있으면서 좀 야금야금 좀 올라오는 흐름들이었고, 최근에 또 거래량 수반과 함께 강한, 예, 탄력이 나타내고 지금은 눌려있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지금 구간은 참, 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라면요, 만약에 이게 눌린다, 살짝 내려온다 하면은 아마 이런 추세가 그려질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으로 보면 이 구간이 되겠죠. 네. 내려온다고 하면은 약 9,000 한 중반 정도 9,000이 아니죠. 네. 1,900 한 초반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가 1,900 예, 그 초반인 자리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래도 직전 고점 예, 좀 타이트하게 잡는다라면은요. 예, 바로 직전 고점 라인이 될 겁니다. 이 구간 네, 약 2,200원 정도가 될 텐데 그 라인이라면은 그래도 이 안에서 그 대응을 한다면은 그래도 무난한 대응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1,900 그리고 딱 정리를 할게요. 1,900원과 2,200원 요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다.
때문에 아래로든 위로든 뭐 주가가 움직이면 다시 한번 주식 온에어에 네, 문자 보내주시고 진단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래 1900원도 위에 2200원도 딱 닿았을 때 연락 주시기에요. 대성파인텍 봐드렸고요. SK텔레콤 봐드리겠습니다. 253,500원에 20% 비중으로 담으셨대요. 뭐 며칠 전에 많이 떨어져서 또 아래에서 좀 더 살 수 있을까 이거 궁금하신 것 같아요. 5G 시대는 개막했는데 통신 3사는 힘을 하나도 못 씁니다. SK텔레콤 궁금하신 분들 꽤 많이 계실 거예요. 박서준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SK텔레콤. 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5G 시대가 딱 개막을 하기 하루 전에 예, 기사가 나왔죠. SK 관련해서 이제 조금 안 좋은 마약 얘기, 예, 재벌가의 3세 마약 얘기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투매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예. 근데 SK텔레콤은 이제 5G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5G 관련 핸드폰들도 지금 판매가 올라가고 있고 당연히 통신요금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뭐 통신요금에 부분에서 매출이 조금 더 올라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금 인하뿐만 아니라 이제 무슨 요금 통합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매출이 감소한 부분이 있어요. 네, 작년에 보면은 네, 매출액은 조금 더 올랐지만 단기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분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하락을 보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주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점에서 물량이 나온다는 것은 누군가는 그 물량을 가져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마이너스 손실 중인 부분이신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4만 원은 충분히 어제 그때 하락 나왔을 때도 지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했고 이제 5G 관련해서 매출액이 더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걸 보고 있고 또 요금제가 또 나오면 조금 더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손절가는 23만 5천 원을 정해드리고요. 상승 나오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25만 원에서 26만 원대 정도로 1차 매도가로 잡고서 가시면은 안정적으로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좀 긍정적인 평가 나와서 저도 마음이 한시름 났습니다. SK텔레콤 들여다봤고요. 다음 분은 화장품 관련주 클리오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수가 16,450원에 비중 15%. 지금 수익 보고 계시죠? 이게 색조 화장품 저희 분장실에도 많이 쓰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한번 화장을 하면 안 지워져요. 그래서 참 많이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한데 요즘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우상향 곡선 그려가고 있습니다. 충성 전문가님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수익권이십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뭐 앵커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 쪽에서 그 브랜드 인지도가 계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실적 개선에 기대되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 온라인이라든지 또 면세점이라든지 뭐 각각 뭐 30% 이상, 40% 이상씩 계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네,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의 그 추세가 그려지면서 또 그 추세대 내에서 뭐 긍정적인 또 견조한 움직임들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가의 모습을 보더라도 최근에 언제였습니까? 뭐 2019년 올해죠. 올해가 시작이 되면서 좀 부진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1월 중반부터는 확실하게 우상향의 추세를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하단과 하단을 연결한 이 라인, 또 상단과 상단을 연결한 이 라인, 이 안에서 주가들이 계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섬 자체로만 딱 보더라도 예, 투자 전략은 나오겠죠. 하단의 추세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또 반등 시 상단의 추세에 대해서는 예, 살짝 챙길 것은 챙기는 이런 전략으로 뭐 임에도 순색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뭐 외국인은 최근에 그 매도가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국내 기관의 그 매수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주체를 보자니 오늘은 살짝 투신 쪽에서 매도가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그 들어왔던 물량에 비하면은 적죠. 네, 적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신 쪽 또 연기금 쪽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다른 기관권으로도의 그 매수세 확산의 가능성이 있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이런 건 종목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갈 때까지 한번 가보시죠. 네, 갈 때까지 가보시고요. 어차피 16,000원대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이 추세대 내에서 대응을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살짝 눌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라인을 보시면 되겠네요. 약 19,000원, 예, 19,000원 깨면
그때 야 이건 매도할까 고민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때 문자 주시면 되겠죠. 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예, 22,000원 그 이상까지도 엿볼 수가 있으니까 그때 매도할까 고민은 네, 다시 한번 문자 또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의견 드렸네요. 클리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이상톡을 통한 상담 진행을 해드렸고요. 이어서 화끈한 종목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